많이 들었어요. 이렇게 영상이 많이 오는 줄 알아서 메이크업도 좀 하고 그랬거든. 아니 지금도 괜찮으시죠? 꼭 잡혀드리겠습니다. 아니 지난 작년에서 2회인데 이 시기가 묘해졌어요. 이게 일본이 저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냐면 잘 보셔야 될 게 네. 일본 성토 대회거든요. 지난 우리가 고양시에서 했을 때 이종혁 위원장이 발언을 한번 가서 리뷰해 보십시오. 그러면 일본을 강하게 성토합니다. 그 성토의 핵심이 뭐냐면 강제 동원된 사람들의 문제. 이번 이슈하고 딱 맞아요. 일본 당국은 이제라도 조선인 강제 납치, 연행과 관련한 모든 진상을 철저히 조사 규명하여 세상에 공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. 지난 그 1차 대회 때 이종혁 위원장의 메시지는 엄청 셌거든요. 일본은 막 강도, 살인마 막 이번 필리핀 대회도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낼까? 네. 예, 이종혁 위원장의 그 기조연설이 있거든요. 어떤 메시지를 낼까 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할까. 덧붙여서는 필리핀을 포함한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은 피해 국가들이 모이는 대회거든요.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스탠스가 지금 같은 자세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과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굉장히 규명하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아요. 지자체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경쟁적인 거 예. 이런 게 좀 초기에 보였죠. 예. 초기에 보여가지고 좀 북에서도 좀 당황하더라고. 아. 그 제가 와서 경기도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예. 남경필 전임 지사가 대북 지원을 무지 많이 했더라고요. 예. 평양 인근에 뭐 양묘장 만드는 거, 개풍 양묘장 예. 또 개성 인근에 그 쌀 지원한 거. 오,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출했었던 그 협력 기금의 총액에 비하면 지금 경기도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. 우리 정부가 좀 그 이번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 적극적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이제 지자체로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. 좀 네. 서로 남북이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좀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. 이제 저를 이제 평화부지사로 임명을 했었던 것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듯이 상당히 이재명 지사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을 해왔고 그 강원도와 더불어서 북측하고 접경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북측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많죠. 경기 북부 지역, 경기 북부의 접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번 그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한 정세가 완화돼서 좀 제재가 완화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재명 도지사가 상당히 그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죠. 한 이렇게 하면 한 400억 규모가 되죠. 서울시랑 거의 비슷한. 예예. 예. 서울시는 잘 못 쓰고 있는데. 서울시 한 400억. 잘 못 쓰는데 우리 활발히 잘 쓰고 있고.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경제 분야라고 봐야겠죠. 네. 이제 우리는 뭐 지금까지 이제 그 분단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교류 협력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문화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지만 실질적인 협력을 좀 하자라는 게 북의 더 강한 요구예요. 실질적인 협력이 뭐냐면 경제 협력이죠. 북한의 노동자들과 같이 결합해서 일을 하자. 그럼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. 더 이제 본질적인 건 우리 저출산 문제죠. 남한의 이 저출산 구조가 2025년, 2050년 가면은 상당히 어려워져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북측하고 결합하면서 경제 시장이 커지는 거죠. 한 8천만 명, 뭐 7천만 명. 제주 국면 하에서 당일치기 개선을 갔다 오는 거 이런 것들도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한반도가 섬처럼 고립되어 있죠. 그동안 있어서 알게 모르게 그런 분단 의식이 많이 있잖아요. 네. 이런 것들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죠. 전체 10몇만 톤 중에 네. 3만 톤은 들어갔고 북에서 좀 홀딩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기다려달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. 네. 창고에 있는 거군요? 창고에 있는 건 아니에요. 네. 그렇게 되면 상해요, 밀가루. 아. 금액으로는 밀가루는 10억 원? 네. 묘목은 5억 원 이렇게 되죠. 우리 정부한테 저희가 아쉬운 거는 이런 상태를 좀 예비해서 큰 전선만 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는 것보다도 촘촘하게 좀 지자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
그 전에 좀 엮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북한에 지자체하고 자매견을 맺어가지고 뭐 서로 교류 협력도 하고 뭐 산림 녹화도 도와주고 농촌 현대화도 해주고 뭐 기업도 진출하고 서로 뭐 기업 진출이 현재적 상태에서 뭐 제재 국면에서 안 된다면은 좀 상호 토론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중앙정부가 장려해줬으면 좋겠어요. 바라건대는 남북관계에 그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특히 경제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 북한도 그걸 원하고 아주 강하게 원하죠. 남북 경제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게 저희들의 이제 계획이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